준비 서비스 입점이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영 서울시의회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영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후보 검증이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율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